미세먼지가 밤에 또 나빠지네. 밤에 산책 좀 하려고 그랬더니. 오늘 우박 마셨어요? 아, 피했어요. 아, 장난 아니더라고요. 알바가 아니에요. 그냥 친구예요. 딱히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호박이라뇨. 그쵸. 친구는 진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박 같은 게 왔어요. 근데 이제 기온이 높으니까 땅바닥에 내려와서 다 녹는 그런. 그 위드 김소연이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화내는 것 같아요. 아, 나도. 수정할게요. 네, 저 무서워요. 감사합니다. 네. 깜빡했습니다. 빠지겠는데. 그니까요. 소시가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좋네. 네. 어, 단발 예쁘죠? 단발 살고 보셨어요? 어, 못 봤어요. 아, 못 봤어요. 예. 네. 저희 회사에 그 새 직원들이 들어왔는데, 진짜. 자기소개 씨 팬이라고 남 직원들이 세 명이 나와가지고 사인을 받아줄 수 있냐 그래서 나도 볼 일이 거의 없다. 그 언젠가 네. 보게 된다면 드리겠다라고 네. 했죠. 그러니까 다음 MT는 일본이나 제주도나 일본? 그 작가님이 아이디어 주셨어요. 그 제 공포의 집 같은 데 가자고, 일본이 유명한. 근데 제가 그런 걸 너무 좋아해서.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무섭지가 않아가지고. 아, 그런 거 안 공포의 집 가면은 슬퍼져. 네. 거기 알바들이잖아요, 다. 그니까 막, 그 손님 지나갈 때까지 하루 종일 거의 엎드려 있다가. 네. 으아! 하는데. 그게 슬퍼. 거기까지 참신은 하시네요. 그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공포의 집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그 호러메이즈였나? 네, 맞아요. 에버랜드에 있는 네. 거. 줄 서 있는데 줄 서 있을 때 좀 무서웠어. 왜냐면 네. 안에서 막 비명소리랑 네. 중간에 여자들이 중간에 나오는 거야. 울면서. 네. 나 안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울면서 나오고 그래서 오, 어떻지? 그랬는데 그거 다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면 슬픈 거야. 이 사람들. 근데 내가 리액션이 안 좋은 남자니까 네. 그래서 막, 우와! 해주고 싶은데. 그게 그 사람들의 보람일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또. 억지로. 진짜, 야속하시네요. 근데 진짜 그분들은 오빠 놀래키는 거에다가 행복을. 그렇죠. 그니까. 나도 그래서 잘 미안하고 뭔가 슬프고 잘 안 가? 귀신 내 집은. 공포 영화는 더 해요. 미동도 안 하세요? 공포 영화는 어차피 그 포인트가 다 보이고. 아, 보다 보면 공식 포인트가 같은 거 포인트가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네. 음악이 네. 보통 두 번 정도 깔아줘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그 나오는 타이밍이 너무 이렇게 보여서 그러면은 최근에 화제작 곤지암 보셨나요? 안 본다니까 잘 공포 영화는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 때문에 곤지암 감독님이 얼마나 서운하실까 진짜 그분이 참 기담이란 감독을 정말 기담이란 영화를 정말 재밌게 만드셨거든요. 아 그분이에요? 네. 아 그럼 한번 볼까? 아 그러니까 공포 영화라는 게 다른 영화 장르들과 다르게 이게 액션, 뭐 멜로, 네.
뭐 어떤 공식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공식들이 비슷하면 우리는 사실 영화를 보면서 불편하잖아. 그렇죠. 뻔하고 설정이. 네. 액션 같은 건 사실 뻔해도 그 앵글 하나만 좀 바꾸거나 터지는 모습 하나 다르고 네. 그래도 우리가 즐길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놀이동산에서 롤러코스터를 탈 때 네. 어차피 떨어지는 거랑 도는 거랑 뭐 그다음에 득득득득득득 올라가는 거랑 이런 거는 뻔한 요소인데도 우리는 여러 가지 롤러코스터를 타고 싶잖아요. 축구도 뭐 어차피 누가 이기나 축구는 그러니까 축구도 물론 네. 그렇게 축구를 보는 사람도 있겠죠. 축구도 어차피 공 이렇게 굴러가다가 독일이 이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비슷하지만 그 장르는 뭘 매일매일 다르다는 거죠. 야구도 마찬가지고. 근데 컵서브에 뭐라고? 아 맞다. 리어풀 리어풀 결승 갔단 말이죠. 나 갔어요? 네. 뭐야 오늘 하루 종일 화제였는데. 아 그래요? 여러분 새벽에 리버풀을 보면서 긴장되지 않던가요? 막판에 4대2까지 돼가지고 나 씨 그런데 심판이 페널티킥 한 다음에 휘슬 빨리 불더라고. 네. 됐어. 겁났나 봐 심판이. 그렇죠. 이대로 우승까지. 레알과 리버풀 아주 최고의 대진이 성사됐습니다. 근데 아무튼 공포 영화의 장르는 좀 축구 전문가로서 몇 대 몇 수로 누가 이길 것이다 이런 펠레의 예언 같은 거 해보세요. 저는 아무 데서 예언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아무 데인가요? 아무 그러니까 아무 질문에 하나 그건 우리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나중에 각 잡고 할게요. 그 진짜로 좀 잘 맞추시는 편이세요? 뭘요? 네, 이런 승패. 아니 저는 뭐 딱히. 챔겨울은 박펠레와 같이 저도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누가 이겼으면 좋겠다도 있으세요? 그래도 좀 우승 안 해본 팀이 우승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는 네. 프리미어리그 팀이 우리가 SBS가 중계권을 갖고 있는 데니까 좀 활약을 해주면 좋죠. 근데 뭐 역시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도 워낙 선수들 좋아하는 선수도 많고 또 감독 자체가 뭐 최고의 스타고 이상하게 제가 챔피언스 리그 시즌 중간에 현지에 가서 보고 오면 네. 그 팀이 결승을 가더라고요. 2016년에 레알 마드리드랑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제가 직관했더니 그 두 팀이 결승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체인벌린만 있었어도 간짜장 두그릇님 체인벌린이 좀 아쉽긴 한 것 같고요. 예전에 한 2006년 SE2 홈버튼 없으면 더 좋죠. 있어도 좋고 나오기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2년 반 정도 되니까 이제 배터리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조금만 이렇게 하다가 네. 보면은 60% 돼 있고 그리고 50% 돼 있을 때 갑자기 꺼질 때가 있어요. 나카타는 어떤 선수예요? 나카타는 아주 멋있는 선수죠. 예전에 제 중학교 때 나카타 저지라는 게 유행했거든요. 네? 나카타 저지. 저지를 입고 다니는 거? 예. 지금도 나카타 저지 입고 다니는 일본 팬들 많고요. 그래요. 예. 한 15년 전쯤이었는데. 나카타도 그렇고. 저지라고? 불리우. 김상혁 저지, 나카타 미우라. 저지,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나카타랑 미우라 두 사람은 정말 올드 축구 팬들에게도 뭔가 일본의 축구인으로서는 가장 좀 리스펙트를 갖게 되는 그 김상혁, 클릭비 김상혁 씨요. 그분이 좀 진짜 패셔니스타였거든요. 휘퍼194 어떻게 닉네임 선정 잘 하셨습니까? 얘기해가지고 내 이름은 그냥 빼놓고 그랬네. 팔아먹게. 농담이고요. 아까 보니까 배성재 하신 분 있던데. 코성재는 뭐야? 코성재는 쓰지 마시죠.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배가 너무 배가 너무 있습니까? 7 6 5 4 3 2 1 대성우의 스타 패밀리는 그는 바로 아나운서 배성재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캐스터이자 S본부 아나운서로 활동 중인 배성재였습니다. 뭐야? 아직까지도 함께 있는 자리는 낯간지러운 탓에 동반 출연을 원하는 프로그램 섭외는 모두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 형제들끼리 다 그렇지 않나요? 양촌이 형 칼 맞았어요? 언제? 안녕하세요. 5월 4일 금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UV의 쿨하지 못해 미안해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TVN의 명단 공개라는 프로그램 알고 보니 스타 패밀리에서 가져온 거였는데요. 배성우 배우의 연예계 혈족 스타라면서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형제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오른 것 같습니다. 2위? 이렇게 오른 것 같고요. 아직도 배텐의 배성우 안 모시냐라고 청원을 넣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획은 없습니다. 예. 남자는 저희는 딱히 계획에 넣지 않습니다. 아주 큰 저희 프로그램 이득을 뭐 안겨줄 어떤 테마가 거대하게 있거나 아니면 뭐 저희한테 뭐 10년치 광고를 넣으면서 광고주가 출연을 꼭 원한다 이런 모르겠는데 저희는 잘 모르겠고 저희 쇼인도 형제라서 예. 자 아무튼 라이브가 이번 주에 끝납니다. 몰랐네요. 벌써 끝나나? 하여튼 내일 그리고 모레 끝나는데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렇군요. 아 그럼 집에 또 자주 들어오겠네 이제. 자 오늘은 남성 잡지 맥심의 이석 에디터와 베스트 10을 함께 하겠습니다. 소소하지만 알고 있으면 은근히 유용한 남자들의 차트를 만나볼 거고요. 베텐은 녹음 시간에 카카오 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녹음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본 코너 들어가기 전에 몸풀기 문자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배텐을 통해 하고 싶은 말 등등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샵 1077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선물 팽디가 소개해드립니다. 무려 곧 선물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피자 알볼로, 패스트 캠프, 난민구닷컴, 반올림 피자샵, 세 가지 맛 디디치킨,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노랑통닭, 유한양행 해피콜, 원할머니 보쌈, 메리케이 코리아, 5588-5588 대리운전, 체리쉬, 포스코 건설, 라운 건설 주식회사, 미래셋 대우, 파리바게뜨와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아니 프리선 클럭클럭 아니 하도 산디 채팅창 이제 갓 부금 나온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많이 투명 같은 사람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프리선 한 다음에 갓 부금 얘기해주세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3931님 큰맘 먹고 서랍장에 페인트 칠을 하려고 합니다. 흰색은 때탈 것 같고 남색은 이상할까요? 요즘 서랍장에 페인트 칠을 해서 다시
새 느낌을 갖는 분들이 있네요. 멋있습니다. 예. 흰색이 낫지 않습니까, 차라리? 남색은 좀, 예. 예쁜 남색 왠지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불신? 예. 보라색 어때요, 보라색? 제가, 뭐, 정신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저는 항상 인테리어에 보라색이 있으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뭐, 벽지도 그렇고, 또 빨간색 벽지. 그러니까 막, 너무 부담스러운 색 말고 좀 멋있는 색들이 있어요. 아, 국방색 추천한다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노란색이라고 하신 분, 분홍색 추천하신 분 있고, 타노스색. 타노스색이 뭐죠? 이정규님, TV 큰 거로 새로 샀어요. 배리 중계도 큰 화면으로 볼 테니까 각오해 두세요. 예. 아, 이 4년에 한 번씩 월드컵 열릴 때는 TV들을 리뉴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새로 사신 분들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축하드리고. 얼마나 큰 건가요, 근데? 인치주 좀 써주시지. 느껴보게. 가끔 심심할 때 백화점에 가전 코너 가면은 진짜 큰 TV들 전시되어 있어서 그 사이를 좀 걸어보면 기분 좋지 않나요? 예. 근데 거기 있는 것들은 엄청 비싸고. 예. 언젠간 저거 살 수 있겠지? 혹은 이제 가전을 잘 아시는 분들은 저거 한 3, 4년 지나면 보급형으로 우리 집에서 살 수 있겠지? 뭐 이렇게 계산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 형, 코 더 크게 보일 거라고 하신 분 있고요. 3001님,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이 씁쓸한 기분을 뭐죠? 형도 이런 적 있죠? 그쵸? 뭐. 어릴 땐 많이 떨어졌죠. 예. 2층 침대에서 떨어질까봐 그 밑에다가 안전장치를 설치해놓고 자기도 했습니다. 한정형님, 집에 치아가 없어서 소금으로 양치했는데 되게 이상해요. 다들 따라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굵은 소금으로 하면 괜찮은데 예전에 한번 거기에 저희 부모님이 꽂혀서 한동안 그걸로 쓴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예. 물론 굉장히 별로였습니다. 예. 죽염 같은 거. 아, 훈련소에서 그거 하신 분 있습니까? 오... 왜 그게 보급됐지? 문제 되지 않습니까? 1123님. 친구의 친구가 배디를 좋아한다고 해서 배텐을 추천해줬습니다. 여자애고요. 수연아 안녕 해주세요. 수연아 안녕. 수연아 안녕. 수연아 안녕. 1010님. 봄인데 컴퓨터 하는 거 말고는 할 일이 없네요. 혼자 여행이라도 갈까요? 혼자 동물원이라도? 없습니다. 봄에 동물원 괜찮은데 비 오는 날 가면 예, 동물들이 좀 많이 돌아다니고 활동성 있고 좋습니다. 예. 근데 봄에는 소풍 오는 사람, 학교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동물들이 좀 위축돼요. 좀 잘 나갈만 하고 그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 10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베스트 10! 폴댄스도 노래도 글쓰기도 왁싱도 다 잘하는 남자, 남성잡지 맥심의 이서구 에디터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이서구입니다. 네, 부금 들었으니 이제 잘게요 라고 하신 분 있고, 부금은 일군이라고. 일어나세요. 자, 다들 자자 얘들아 라고 선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되죠. 네. 자, 글은 잘 쓰고 사진도 잘 찍고 말은 잘하고 다재다능한 왁서 기자인데 어머. 가장 개인적으로 자신 있는 게 뭡니까? 말이요. 말? 네. 그렇군요. 드르렁드르렁 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그래요. 형 하차 체험도 해봐요 라고 하신 분 있고 그건 체험이 아니죠. 네. 네. 다 잘하는 우리 왁인 만큼 분기 왁서구, 월간 왁서구 하지 않고 한동안은 자주 볼 예정입니다. 아, 이게 웬일이래요. 네. 네. 비방용 멘트는 솔직히 최고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백두혈통이 저 윗동네에 있다면 아랫동네에 지금 한라혈통이 있습니다. 예. 오, 저기 제주도 사투리 쓰시는 분이 있네요. 뭐라고요? 곱딱하다. 뭐 무슨 뜻입니까? 이서구 머리 곱딱하다라는 건 제 머리 예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아까 보니까 그 머리 계속 할 거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 머리가 진짜 편합니다. 그 저기 곽도원 씨 같은 머리인데 그냥 드라이기로 말리면 돼요. 위로 한없이 계속 위로 젖히면서 말리면 이렇게 돼요. 지금 된 거예요? 그 네. 아, 된 거예요? 네. 된 거예요? 된 거죠. 알겠습니다. 아, 호박잎 두 장 붙여놓은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이게 진짜 편해요. 알겠습니다. 자, 이서우 에디터 앞으로 2870님이 왁서구한테 베리 같은 후배가 한번 들어와야 할 텐데. 그러니까요. 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아, 저 같은 후배랑 일을
잘하자는 건지 아니면 복수를 하라는 건지. 당연히 복수죠. 복수. 근데 이것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선후배로 만나면은 배아나 운사님 같은 분은 건방져서 이렇게 저를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능력으로 솔직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장이면 사장이고 배아나 선생님이 직원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또 배아나 선생님이 충성도 잘하잖아요. 네? 충성도 되게 잘하니까 제가 사장인 상태에서 직원으로 만나고 싶어요. 아 저는 뭐 이렇게 입에 발린 충성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능력을 10분 발휘하는 것이 최고의 충성이다 생각하고 술을 딱 기립하더니 멋지게 따르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이게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 돼서 괴롭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언제 그랬죠? 그때 그 여성분 누구죠? 아 저희 CP님이요? 네. 아 그건 저희 그 친한 선배니까 아 그래요? 예. 누구보다 사장님에게 대하는 거랑 다르죠. 네. 왁서그한테 네. 일단 물컵 줘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배성재 다음 생에는 방울로 태어나라고, 배딸랑이라고, 질문 있고. 굽힐 땐 굽히는 남자. 예, 네, 아닙니다. 자, 사장님이면 무릎 꿇었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런 네. 거. 아니, 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평창올림픽 때, 네. 저희 사장님이 굳이 원하셔서, 네. 러브샷 한번 해드렸어요. 네. 아, 해드렸 해드린 거죠. 네. 저 때문에 또 네. 그렇게 고맙다고 하시길래 사랑한다고 하시고 그래서 한번 했습니다. 자, 아, 사장이면 구두에 뽀뽀할 것 같아요. 아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자, 이석 에디터와 함께하는 베스트10은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순위 베스트10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주제와 그 안에 들어가는 순위를 자유롭게 작성을 해서 베텐 홈페이지 베스트 10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베스트 10의 차트가 소개되면 두유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아, 이석우 에디터가 준비한 차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 아 많은 분들이 자꾸 지금 아, 배성재 SBS 사장에게 러브샷 강요라고 하신 분인데 아, 저기 그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뽀뽀녀 박선영 아나운서가 찍어준 사진도 있어요. 예, 뭐, 네. 그날 저랑 러브샷 하려고 다들 줄 서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주인공이 된 거예요? 네? 왜 그렇게 주인공이 되신 거예요? 올림픽이 워낙 네. 뭐 그렇다고 하니까요. 스포츠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예. 자, 에디터 이소구의 무규칙 2종 리스트.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습니까? 네. 자존감 높이는 명언 5. 5. 예. 자존감 같은 거 좀 챙기세요? 챙기냐고요? 네. 챙길 수가 있나요? 전 그냥 어차피 자존감은 잘 장전돼 있고요. 제가 서점에 가봤는데 예. 요새 베스트셀러가 요근래 베스트셀러가 제목이 다 똑같아요. 뭐예요? 나는 나를 뭐뭐 하기로 했다. 뭐 나는 내가 뭐뭐하다. 다 이래요. 잘 팔려요? 다 잘 팔려요. 아 그래요? 요새는 정말 제가 봤을 때 자존감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자존감 마케팅을 해서 청취율이 대박나기 위해 이런 사연을 준비했어요. 아 성재 형은 좀 과잉이지. 배가 넘은 자존감 범람 중이라고. 아 저도 한나 쓸까요? 쓰세요. 이거를 이렇게 자존감 명언 같은 걸 이렇게 방송에서 한 다음에 자존감 방송 배성재 텐 이렇게 하면 안 듣던 사람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자존감을 늘려주는 방송이라고. 그렇군요. 아, 나는 나를 이불 속에 넣어두기로 했다. 라고 팔의 자존감을 설명하는 게 있고 네. 나는 나를 솔로로 남겨두기로 했다.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는데요. 그래요? 아무튼 근데 책 한 번 썼다가 네. 인생 내내 꼬리표로 따라다닐 수도 있고 네. 또 아니, 출판사들이 연락을 많이 옵니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쓰자고. 네. 그분들이 아, 네. 이제 쓰자고 하는 것들은 네. 뭔가 저의 그 보여지는 이미지 네. 그런 거로 인한 어떤 제목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평창은 나의 무대였다 이런 거. 아, 그건 너무 그 시의 한정적이잖아요. 네. 네. 자, 아무튼 자존감. 네. 네. 명언이죠? 명언. 네. 이게 좀 인터넷에서 이게 사람들이 베스트로 뽑는 명언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아지기 위해 삶의 4분의 3을 빼앗기고 있다. 쇼펜하우어. 아, 쇼펜하우어. 네. 오늘 화장실에 써 있는 그거 읽는 겁니까? 남자 화장실에 아니, 있는 거? 무슨 소리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인데 이게 이거 군대 화장실, 병사 화장실에서 온 것 같은데? 엄청 잘 나가는 자존감 명언들이에요. 확실해요? 네. 아 근데 내용은 좋네요. 아니, 네. 그러니까 뒤에 오히려 쇼펜하우어를 얘기 안 했으면 네. 화장실 느낌이 좀 안 났을 텐데 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아지기 위해서 삶의 4분의 3을 뺏기고 있다. 그렇죠. 이게 남 따라한다 이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뭐 근데 이런 거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성격이 꼬여서 그런지 나쁜 생각만 불만 같은 게 생겨요. 어떤? 제가 좀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데 보는 게 뭐 잘못인가? 그게 안전하니까 따라하는 것뿐이라고요. 그게 안전하고 동네에서 형들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주변에서 어릴 때부터 형들이 어? 서구 너는 기술 배워라. 공부해라. 너 형처럼만 살지 마라. 형이 살아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따라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어지간한 동네 형들보다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와닿진 않는데 네. 우리나라는 좀 뭔가 시도하다가 실패하거나 네. 내가 진짜 이거는 내가 정말 오리지널이 될 것 같고 내가 힙한 것 같아서 시도했는데 네. 잘못되면 손가락질 받고 뭔가 삶이 완전히 뒤흔들리고 어느 정도의 그 인생이란 행군에서 네. 중간 정도 있을 수도 있었는데 무조건 맨 뒤로 쳐질 것 같고 그러니까요. 앰뷸런스 탈 것 같고 이런 네. 이런 공포감이 좀 있는 문화권이긴 하죠. 플랜 B를 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플랜 A가 안 되면 무조건 나고자가 될까 봐 그렇죠. 겁나는 부분이 있긴 해요. 우리나라에. 아나운서 안 되면 뭐 할 생각이었어요? 아, 저 딱히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저도 아나운서가 되는 건 대학교 4학년 때 우연히 어쩌다가 시험을 봐서 된 거라서 네. 그리고 영화감독을 꿈꾸긴 했지만 네. 꿈이라는 게 사실 그 별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꿈이라는 게 사실 삶을 너무 좀 오염시키는 느낌도 들고 있어. 자존감 방송인데. 네? 아니 꿈이라는 거에 너무 얽매이는 게 네. 꿈이라는 거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만들어놓고 집착하다가 네. 변질되고 오염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그 넘어갈까요? 네. 두 번째. 네. 여러분 이건 자존감 방송이고요. 채팅창에 쇼펜하워도 별 스타그램 며칠만 하면 똑같아진다고. 허세가 되는 거죠, 그냥. 그렇죠. 가장 용감한 행동은 자신을 위해 생각하고 그것을 외치는 것이다. 큰 소리로. 가브리엘 샤넬. 이게 그 명품 그분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그분이 이름이 가브리엘이었구나. 그러니까요. 어느 나라 분이죠, 이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탈리아인가? 프랑스인가? 채팅방에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분은 코코 샤넬 아닌가요? 아, 그러게요. 아, 가브리엘 땡긴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천사 가브리엘 아니냐고 하신 분. 어쨌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네. 나를 위해 생각하고. 저의 경우로 치면, 나는 하차하지 않는다. 나는 하차당하지 않겠다. 나를 하차시키지 마라. 나는 성공했다. 뭐 이런 것들. 그게 용기다. 네. 자존감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채팅창에 서구형 본방은 대체 왜 이럴까? 라고 하시면 네. 기본적으로 베테는 보이는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네. 네. 채팅은 특히 금요일이 가장 심합니다. 왁서구의 자존감을 어떻게든 침식시키고 격파하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네, 제일 약한 부분이니까. 저는 늘 존대. 다른 요일은 공격해봤자 딱히 네. 안 통하는데, 네. 아, 왁하는 많이 통하거든요. 네. 네. 이거 어디 미니 홈피에서 퍼왔냐고 하신 분 있고. 근데 네. 저는 이거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저도 사실 말을 그렇게 많이 하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원래. 네. 지금도 뭐 방송할 때 말고는 말 거의 안 해요. 집에서도 거의 말 한마디 없고, 조용한 스타일인데, 아나운서라는 걸 하기 전에는 진짜 말 자체를 거의 안 했습니다. 글을 오히려 좀 썼죠. 근데 그게 내 생각을 많이 쓰거나 특히 내 이야기를 소리내서 하고 그걸 내 귀가 듣고 내 뇌가 반응하게 되면 그건 자존감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예. 이제 일기 같은 걸 쓰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기록에 가깝고 그게 내 목소리를 내가 듣는다는 게 자존감 회복 운동에는 저는 진짜 진지하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억나는 자기에게 들려준 말 같은 거 있으세요? 아니, 저한테 막 이렇게 독백을 하진 않아요. 근데 방송이면 어쨌든 강제로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제 말을. 그쵸. 근데 그걸 제가 들으면서,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사는구나라고 뇌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아, 목소리가 안 좋으면 어떡하냐고 하신 분 있는데, 안 좋고 좋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말을 하는 거랑, 혼잣말 하는 게 아니고, 친구들이랑도 말을 이제,
보통은 무책임하게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이랑은. 틱! 그렇죠. 하고, 말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근데, 네. 좀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많이 도움됩니다. 이거는 제가, 어쩌다가 저 찾아오는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아나운서, 지방생들한테도 하니,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던, 하고, 내 목소리 내가 들으면, 그게 모니터가 된다. 최고의 대화법이다. 책 한 권 능히 쓰시겠네요, 자존감 책. 쓰고도 남죠. 네. 안 씁니다. 채팅창에 예. 형 친구 없었죠, 라고. 아, 백곤대 원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비슷한 명언으로, 짓지 않는 개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이죠. 뭐라도 어필을 하면, 그게 이제, 자양분이 된다. 이거 좀 교양으로 가는데? 그러게요. 3번, 3이 뭐죠? 네, 세 번째 명언입니다. 또 실패했는가? 괜찮다. 다시 실행하라. 그리고 더 나은 실패를 하라. 사무엘 베게트. 베케트. 베케트. 네. 베게트가 뭡니까? 그, 저기, 고도를 기다리며 쓴 분이죠. 네, 이분은 좀 동의를 못하겠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했듯이 실패하면, 네. 잘못하면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고, 가족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기어 올라가다, 예. 인생이 다 끝난다. 예. 이게, 안전한, 안전장치를 하고, 인공 암벽에서 트레이닝을 하는 인생이 있고, 예. 그냥 진짜 맨몸으로 절벽에서 시작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건 영국 자존감. 네. 실패하면 네 잘못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나로 그냥 끝나도 참 다행인 게 다른 가족들이 고통받아. 우리나라는 특히 부모님들이 안전장치가 없는데 모든 안전장치의 역할을 부모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 부모님이 그거를 이제 절벽에서 떨어진 걸 맨몸으로 받아내셔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요. 아, 이거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본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자, 서구는 금수저라 이해를 못한다고 하신 분 있고. 네 번째 명언. 네 번째. 자신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끝까지 굳세게 밀고 나가라. 로잘린 카터. 이분은 영부인이라고. 어디 영부인이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아, 카터 대통령. 지미 카터 영, 그분이, 퍼스트 레이디이신가 보네요. 이게, 저는 여기서 좀 많은 영감을 받죠. 저는 끝까지 뭔가 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도 중요해요. 내가 이제 아이가 왁서고 하차 얘기라는 게 아니라 네. 그 내가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한 우물 파는 것도 정도가 있지. 네. 예, 진짜 우물이 아니라 그 여기는 석유가 있을 거라고 계속 파는 수준의 네. 반복도 있거든요. 그렇게 그렇지. 루틴 가는 건 좀. 아, 카터 건물주인가요? 보시면 있고요. 건물주면 모든 그 개념이 달라지죠. 자, 다섯 번째 명언. 다섯 번째. 인생에서 가장 슬픈 세 가지. 할 수 있었는데. 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 네, 루이스 분.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에서 나중에 정말 후회하게 되는 거는 내가 이거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뭐 해야 했는데 안 했다. 해야만 했는데 뭐 못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하라는 거죠. 인생의 뭐 모든 국면에서 내가 하고 싶다는 뜻이 있다면. 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하지 말걸. 자존감 책은 뭐 쓰시겠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그, 아, 근데 저는 정말, 배아나운서님 생각을 지지합니다. 하고 후회하는 경우 많죠. 아, 채팅창에, 아, 비트코인 샀어야 되는데, 라고 하시고. 고백하지 말걸, 이라고 하시고. 아니요. 아, S전자 주식 50만원일 때 샀어야 되는데, 라고. 안 사신 게 잘하신 거예요. 왁서 화차시켰어야 됐는데. 왜요? 그게 자존감이란 뭐. 저희 파스분들 주식하신 분들 엄청 많네요. 지금 종목들이 엄청 올라오는데요. 네. 아, 레스터시티 우승에 전대상 걸었어야 되는데, 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참, 5번은 슬픈 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죠. 인생에 후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하고. 후회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네. 이 루이스 이 분, 루이스 이 분이 아니라, 루이스 이 분입니다. 네. 이 분이, 자기는 뭘 그렇게 후회했는지, 좀 사례를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라, 또 더, 그래서 그렇죠. 더 공허한 것 같기도 하고, 이번 주도 게스트를 불렀어야 했는데, 라고 계속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김일병이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야, 그게 보통 그 군대에서 이등병이나 일병 때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부든지죠. 하려고 했다가 하면 대개는 잘해도 욕먹는 경우가 많고 거기서 우리 또 인생의 진리를 많이 배우고 있죠. 자,
여러분, 배고파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게스트 왔을 때 대접 잘해줄 걸. 여러분 또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진짜 대박 게스트입니다. 누구? 누구? 네? 누구 얘기하는 거? 응? 뭐 대박 게스트 섭외된 거 아니에요? 아, 아니 봐. 아, 지금 표지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저요? 저희는 말하면 안 되죠. 저희도 말하면 안 되고. 아, 트와이스 아닙니다. 네, 기대하시라고 해서 저도 기대하세요. 보태드린 거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10, 남성 잡지 맥심의 이서구 에디터와 남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적인 순위 베스트 10 코너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주제와 순위를 만나볼게요. 네, 이번 주 주제는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맞아서 귀여운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준비해봤습니다. 귀여운 부모님? 그러게요. 베텐 어버이날 특집으로 부모님 관련 차트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네, 아니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왜 굳이 오늘 어버이날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은미님이 보내주신 베스트 10 순위입니다. 네. 엄마를 열받게 하는 아빠의 행동 베스트 7. 아, 이제 은미님 부모님 얘기예요. 사이좋은 저희 부모님이지만 종종 아빠의 행동 때문에 화나는 엄마를 보며 적어봤습니다. 7위. 엄마한테 말없이 친구에게 돈 빌려주는 아빠의 행동. 아. 종종이 아니죠. 이거 엄청 열받을 것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이게 사연을 보니까 친구랑 의리를 좀 아버지가 중요하게 생각하신대요. 의리. 예. 네. 친구도 그렇고 친척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어느 날 슬쩍 돈 빌려주고 어머니한테 이게 슬쩍 후에 내 사실은 이러면서 고백한대요. 아빠 인싸라 부럽다고 하십니까? 친구 있다고. 보증서거나 뭐 그런 거는 뭐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아, 그렇죠. 보증서지, 아니, 그러니까 뭐, 진짜, 형제끼리도 보증서지 마라. 라는 얘기 자체가 네. 상당히 보증으로 인한 피해들이 많이 생긴 다음에 나온 격언이에요. 그렇죠? 그럼요. 네. 보통 한 80년대쯤 나오지 않았습니까? 친척 중에 보증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하나쯤은 스토리가 있죠. 저희도 있습니다. 저희도 있어요. 네. 저희가 아주 그냥. 그 이경규 씨 김밥과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네. 아버지가 보증 하나 서가지고 네. 예, 완전히 집이 쑥대밭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뭔지도 몰랐어요. 네. 이런 격언을 보면서 보증이 뭐야? 그랬는데 나중에 크니까 네. 그 피해가 아직도 좀 이렇게 따라 남아 있잖아요. 기억들이. 네. 그래서 아 이게 그것 때문이구나 생각하면서 진짜 안 좋은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아, 배성호, 성재가 보증 좀 서주라. 안 되고요. 네. 쓸 것 같습니까? 제가 평소에. 여러분, 이 차트에 몰입하시려면 박펠레 따니 보냈다고 상상하시면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보증, 이건 근데 보증서란 얘기는 어쨌든 돈 빌려주지 말라. 이런 그렇죠. 얘기죠. 네. 그렇군요. 돈 빌려주라고. 참, 이것도, 네. 본인의 용돈 범위에서. 그렇죠. 보통 친구한테 돈 빌려주는 거는 떼어도 상관없을 정도까지만 빌려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뭐 의가 좀 안 상하게 되는 네, 것이죠. 맞습니다. 네. 아, 박편의 보증문이 물어보시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고요. 저도 친구들이 가끔 돈 꿔달라고 연락 올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 한라혈통 그 제주도 지주니까 없다 그러지만. 자, 6위는요? 6위. 방귀 낀 거 주먹에 남아서 선물이라며 엄마 얼굴에 날리는 행동. 선물이라고? 아버지가 정말 이것저것 하시네요. 그때 가리는 것이 화나는 짓만. 네, 왜 그러실까요? 네. 근데 보통 어렸을 때 이 장난 자체는 많이 당해보기도 하고 해보기도 해서 네. 보통 주먹이 얼굴 근처에 오면 우리가 그 본능적으로 피하는 게 네. 많이 맞아서가 아니라 보통 이 방귀탄에 당해서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따봉한 손을 내밀고 이 스위치를 눌러달라고. 그거는 사실 누르면? 이건 사실 네. 그거예요. 사실 수류탄급이라 네. 누르고 튀면 돼요. 네. 예, 같이 뭐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뭐 같이 코인 노래방에 있지 않는 한 네. 이거는 누르고 튀면 돼요. 왜냐면 이게 저쪽에 있으니까. 근데 아, 그렇죠. 이게 보통 주먹으로 잡아서 이게 이제 최악이죠. 근데 그 스위치 누르는 것도 이게 연쇄로 이어지는 공격이 있어요.
침대에서 다가와서 눌러달라고 해야 돼요. 네. 그럼 침대에 나가서 그 스위치를 누르잖아요. 그럼 이불 안에 살포한 다음에 뒤집어 쓰는 거죠. 아. 씌우는 거죠. 못 나가게. 너무 거추장스러운데. 아, 가족 간에도 비핵화를 해야 된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크랩부왕이라고 있습니다. 크레모아를 응용했어. 아무튼, 보통, 이거에 재미를 드리는 분들은, 사실. 아, 멈추질 않잖아요. 인생의 낙이에요. 근데 낙이에요, 이게. 이거 하루에 한 번쯤 상대방에게 독가스를 먹여야 네. 기분이 좋은. 또 제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었어요. 학창시절에 책상에 엎드려 자잖아요. 네. 자는 애한테 이제 가서, 그 자기 앞에 엉덩이가 와 있는지 인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이렇게 쉬 하고 이제 살포하는 거예요. 아, 그건 많죠. 그러면 이제 걔네가 막 기침을 하면서 일어나요. 그 엎드려 자던 애가 아. 이러면서 아. 무슨 일인가 싶어. 불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걔네들은. 그것도 있고 보통 쉬는 시간에 네. 보통 일어나서 같이 부대끼고 놀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보통 이렇게 앉아서 뭘 하고 있으면 네. 그 앞에 이제 누가 잠깐 뒷모습으로 섭니다. 네.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일단 그 인디펜던스 데이 수준으로 확 도망가야 돼요. 네. 딱 일어나는데 거기 조금 앉아 있으면 이제 나오죠. 그렇죠. 네. 그리고 몸에 가스가 많은 애들이 있는데 네. 아무튼 좀 더러운 얘기인데 이게 학생끼리가 아니라 부부끼리 한다 이 얘기죠. 그렇죠. 네. 등짝 때리는 걸로 응징해서는 오히려 좋아하십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지하게 진짜로 끊으려면 진지하게 이거는 아예 내쫓든가 뭐 이런 느낌으로. 자, 5위 뭐죠? 5위. 밥 달라고 해서 차려줬는데 오라고 부르니까 TV 보느라고 한 번에 안 오는 행동. 이거 참. 이거는 뭐 아빠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도 그렇죠. 많이 합니다. 네. 네. 이게 또 어머니가 이제 주부 요리를 담당하시면은 이런 일이 생기죠. 이거는 방법이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떻게요? 저희 어머니 방법. 어떻게? 처음에 차려졌다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한번 하고 2단계는 생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조건 세게 됐다고 하면은 네. 이게 불안감이 생겨요. 아, 요 예비 동작 다음에는 바로 큰 응징이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학습이 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좀 불호령 같은 거 세게 하시는 분이셨군요. 네네. 저희 어머니는 소리 한번 안 지르는 그런 분이었어요. 아, 힘이 그렇지. 너무 없어서. 서구야! 늘 이렇게 약간 흐느끼듯이. 맥심 그만 둬라! 아, 그거는 너무 슬픈데요? 제가 맥심 대는 거 엄청 싫어하셨거든요. 네. 네, 보통 이제 집안마다 다 똑같네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그 우리가 어머니나 또 남편분들이 아내에게 좀 그 항변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 다 됐다 하고 가보면 보통은 한 반도 안 돼 있어요.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네. 차리는 걸 도우라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밥 차렸어 어서 와 이퀄 빨리 와서 같이 차려. 제 친구 중에 지금 신혼이네는 그래서 급식판 있잖아요. 네네. 그걸로 이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알아서 풀라고. 아, 막상으로는 집에서도 하차 요구하냐고. 자, 4위 뭐죠? 아, 서구에 맥심 빼고 스파크 가라라고. 4위. 4위. 술 마시고 친구들 집에 데려와서 술상 차리라는 아빠의 행동. 은미 아버지는 정말. 최악이네요. 네. 별걸 다 하시네요. 뭐 어쩌다가, 네. 아, 오늘 친구들 집에 초청했어 해서 그냥 식사를 하고 거기서 반주를 한잔할 수 있지만 술 먹고 다들, 아! 으씨! 딱 한 마디 하고 했어! 그러면서, 네. 알아듣기도 어려운 말로, 다 자기들끼리 합의하고, 들어와서 자기들 분위기에 안 취한 가족들이 맞춰야 된다는 듯한 그 태도. 끌려왔을 때 무한하죠. 근데 친구들도 네. 무한한 척은 하는데, 네. 보통은. 재밌어요? 네, 즐겨요.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화납니다. 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지만, 네. 이런 경우 아들. 용돈벌이 핵꿀. 물론 이제 그 아들에게는 좀 떡구멍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죠. 네. 보통 약간의 취한 상태에서 대게 쳐들어오게 되면 네. 쳐들어온 사람들이 약간 민망하죠. 뭘 사고 오지도 못하고 보통. 네, 네, 네. 그러면 그 어머니는 엄청 화가 나 있는데 네. 아들들에게는 은근히 짭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 어린 기억에는 과자가 굉장히 여러 종류가 들어있는 큰 상자 아세요? 네. 그것들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아, 사오시나요? 보통 네. 취하면 그런 거 사올 정신이 없는데. 괜찮아, 우리 집사람도 니들 다 좋아해. 걱정 마! 이런 멘트. 아,
정말 잘하실 것 같은데요. 최악이죠. 저요? 네. 전 잘 취하지 않아요. 네. 3위 뭐죠? 3위. 취미생활은 좋은데 장비 탓하면서 낚싯대, 등산복, 자전거 같은 것들 몰래 사오는 아빠의 행동. 이제 과소비까지 하시네요. 돈도 꿔주고 과소비까지. 저는 네. 아직 결혼을 못해서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취미를 하나 한다는 것은 네. 이게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분은 은미 씨 아버지는 지금 세 개나 하시잖아요. 낚시, 등산, 자전거. 이 중에 하나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요? 하나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저희끼리 얘기하면 안 되고 네. 여성분들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네. 아무튼 이제 은미 씨의 증언으로는 엄마 선물도 같이 사오면 엄마도 좀 너그러워짐 이래요. 북한산 가는데 에베레스트 장비를 사니까 문제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파는 아웃도어 용품들은 굉장히 고가고 네. 굉장히 그 히말라야용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사서 히말라야를 갔습니다. 안 나오나 했어요. 히말라야. 그럼 되죠. 그럼 되잖아요. 어, 이 장비에 맞는 곳을 갔다 오겠다. 네. 약간 미래 체험한 것 같아요. 생각한 대로 이루어졌어. 네. 근데 이게 낚싯대 같은 경우에도 몇 천만 원 자동차 값이 나가는 게 있대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저는 낚시의 세계를 전혀 몰라서 이게 그 정도로 빠지게 된다면 몇 천만 원의 행복을 주는지 네.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연예인분들 낚시하는 그런 특 프로그램들 보면 되게 엄청 아, 전 낚시를 가본 적이 없어 부럽더라고요. 뭔가 되게 신나 보였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완전 아이처럼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아니 저도 그래서 뭐 도시어부 이런 거 보면은 네네. 낚시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낚시를 사실 안 해봐서 네. 그냥 재밌긴 한데 막 그 정도는 아닌 거죠. 저는 그 저도 그저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너무 그 해맑게 웃고 막 네. 너무 신나하니까 그거 보는 맛을 네. 보는 것 같아요. 그 딱 두 부류예요. 도시어부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도시어부라고 그러고 네. 그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은 그거를 킹갓어브라고 부릅니다. 낚시해 보시면 다들 어 그 킹갓어브라고 너무 재밌다. 그리고 저도 저 그러니까 FTV 있죠 낚시 채널 네. 이런 거 엄청 봐요 그 사람들. 그 도시어부 같은 거 나오기 전에도 네. FTV. 네. 네, 낚시 채널. 네. 저도 낚시 채널 가끔 보는데, 그냥 거기 가끔 그, 전혀 모르는 여자 아나운서들 나오시면, 네. 이런 분들도 있구나 하고 같이 보는 그 재미. 외에는 잘 몰랐습니다만. 2위 뭐죠? 2위. 설거지도 안 도와주면서 밥 먹고 물에 그릇 안 담궈 놓는 아빠의 행동. 어머니가 매번 잔소리 하는데도 은민 씨 아버지는 이것을 고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설거지는 뭐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설거지는 그냥 담당자를 정하는 게 좋지 않나. 네. 또 기름진 건 따로 닦아야 되는데 통째로 물에 넣어서 다른 그릇에서 해도 다 기름 묻힌다고 은민 씨 어머니가 그렇게 혼을 내신대요, 아버지를. 네. 저희만 그런지 모르는데 저희는 어머니가 그 네. 그릇을 이렇게 차곡차곡 포개오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밑에는 대충 닦아도 되는데 네. 포개 놓기 때문에 밑에도 닦아야 된다. 그래서 보통은 그릇을 엎어서 이렇게 가져가거나 네. 네, 그렇게 합니다. 모르겠네요 이거는. 근데 뭐 설거지과 예절은 뭐 이건 다들 잘 배우셔야죠. 아, 식판을 각자 처리하는 게 제일 좋다고. 아까부터 다 병사식당 식판을 지금 미는 분들이 많네요. 아까 그분은 집에서도 그 병사식당 스타일로 드신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래요. 일회용품 쓰자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요? 자, 1위는 뭡니까? 1위. 30년째 양말을 뒤집어 벗는 아빠의 행동. 이 아빠는 아마 자취를 안 해본 분. 그렇죠. 본인이 세탁기를 안 돌려본 분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이라도 돌리면 이게 뒤집는 게 얼마나 귀찮은 건지 네. 알죠. 그리고 군대도 안 가신 건 아니겠죠? 빨래 넣을 때마다 어머니의 잔소리가 들려온대요. 이 양반은 양반을 또 이러면서. 네. 뒤집어 벗기가 더 힘들겠다고 하신 분인데 진짜 요즘은 양말을 벗을 때도 뒤집어서 잘 벗을 때 이미 뒤집어 있으면 본능적으로 네. 그걸 그렇게 안 벗으려고 하고 처음에 양말 줄 때 뒤집어서 주라고 하신 분 있고 그건 좀 약한데요. 그 엄마도 귀찮아서 양말을 뒤집은 채로 뒀는데 아빠가 뒤집은 채로 신는데요. 정말 별로 큰 데미지가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네. 뒤집어서 뒤집으면서 신으면 되니까. 네. 자,
비슷한 문제로 투닥투닥 하시는 부모님이 있으신데, 배텐 들으시는 분, 배텐 때문에 싸우시는 분 없겠죠? 또 배텐 들어! 그래서. 은미 씨 아버지는 이 방송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선우정아 바버렛츠 차트 밖에서. 티셔츠 뒤집어서 빨지 않나요? 근데 보통 티셔츠는 프린팅이 네, 보호하는 네. 차원에서 양말은 바로 티셔츠는 뒤집어서 놓는 게 그 빨래 바구니에 넣는 예절입니다. 자, 갈게요. 샷은 배성재 10 금요일 방송 함께 오겠습니다. 자,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배텐 듣는 어린이들은 좀 오늘은 적당히 듣고 빨리 주무시는 게 내일 하루 종일 아침부터 놀아야 되잖아요. 좋겠습니다. 어디 멀리 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월요일이 대체 휴일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예. 벌써 아, 배텐 안 듣고 가신 분들도 많겠네요. 베니하니의 날. 두 번째 베스트 10 누가 보내셨습니까? 박수영님이 보내주신 베스트 10 순위입니다. 뭐죠? 올해 의정부고 학생들이 찍을 것 같은 유명인 포즈 베스트 6. 아하. 유명하죠. 저희가 스포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가볼까요? 6위. 6위. 작년 말부터 올해 초를 휩쓴 무비스타. 뭐 나오겠죠? 범죄도시. 장첸. 네. 네. 그리고 뭐 신과 함께 저승사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곤지암 귀신. 아. 네, 이런 것들. 아, 곤지암에 귀신이 나와요? 네, 귀신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스포어 그래요. 네. 그리고 네. 5위. 졸업사진 주인공은 나야나. 대세 아이돌. 네. 방탄소년단 배한선님이 하셨죠. 네, 그런 졸업사진은 아니에요. 네. 아, 여러분 방탄소년단 졸업사진 어떻게 찍어요? 그 도전에 그 올림픽 사진으로 영상으로 도전을 하셨으니까. 네. 네. 뭐 강다니엘이랄지 뭐 모모랜드 주희 씨랄지 뭔가 대세를 휩쓴 분들이 있겠죠. 강다니엘 입을 뒤집어 쓰고 젤리 먹는 모습. 네. 여러분 그러면 의정부고 학생분들한테 제안드린데 배성재 아나운서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네. 특징이 별로 없어서. 없긴요 있죠. 뭐요? 일단 너무 NBA 모자를 쓰고요. 상의는 축구. 그리고 자켓은 미식축구.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스포츠 브랜드로 입으면 돼요. 아, 그거는 또 그 스포츠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또 흔한 패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 큰 코샤넬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셀렙5 5명 100% 나온다고. 다 나오네요. 지금 눈을 희미하게 뜨고, 거대한 코. 여러 가지. 그리고 따봉. 우리나라 분들 한, 열 중에 셋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닙니까? 저는 그 정도, 30%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네. 예. 거울 보고 자기가 딱, 대한 선생님 닮았다 싶은 친구는 도전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회색 팔토시에 반팔 레플리카 입. 보면 된다고 하신 분 있고 자 아이돌 이거 쉽지 않은 도전인데 항상 예쁜 여장 아이돌 나올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자 아, 지난해 소혜도 나왔었대요 아 소혜 씨 어떻게 따라간 거지 상어 옷 입은 건 아니겠죠 보고 싶지 않네요 아 프로듀스 101 버전으로 나왔군요 알았습니다 4위는요 4위 TV만 틀었다 하면 나오는 예능 스타 이영자 누님이 또 요새 엄청 핫하시잖아요. 이영자 코스프레. 네. 또? 그리고 고등 래퍼. 네. 그리고 커플샷. 커플샷. 네, 올해는 전현무 아나운서님, 한혜진님, 모델님 커플. 네. 키가 큰 친구랑 조금은 아담한 친구랑 이렇게 찍으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요. 그리고 작년 SBS 예능대상 미우새 어머님들도 있어요. 아, 어머니들을? 네. 아, 모벤져스. 그렇죠. 그거는 좀 특이하겠는데요? 고든 램지 추천하신 분 있고. 아, 이미 했대요, 모벤져스는. 아, 그래요? 예. 아, 역시 의정부는 앞서가는군요.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 왜 배성재 아나운서님이 없는 거예요? 의정부 학생님. 예. 네. 아무튼, 이영자 씨는 매니저까지 패키지를 해야 된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오, 3위는 뭐죠? 3위, 어벤져스. 아, 그냥 어벤져스. 그렇죠. 매년 있대요. 타노스는 한 열댓 명 나오지 않을까요? 머핀 달고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3위까지 올라오면은 너무 따라하기가 쉬운 거 아닌가?
어벤져스 너무 흔해서. 네. 요즘은 사실 어벤져스 뭐, 우리 집에 어벤져스 큰 그 캡틴 아메리카 방패 있고, 우리 집에 그 아이언맨 마스크 되게 실착할 수 있는 크기 집에 있다 이래봤자, 네. 오,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없어요. 너무 흔하고. 있으려면 있어요, 그런 거. 어지간하면 네. 홍대 술집 가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예. 그 토르 망망이, 아니, 망망이 아니라 망치죠? 네. 예. 어벤져스 졸업식 사진 찍으려면 입학 때 찜을 해놔야 된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시면 있고요. 겹치는 건 안 되나 보네요. 네. 네. 그렇군요. 또, 힙하게 박지훈 번역가 역할을 구하고 싶은 거. 어떻게 따라해야 되죠? 그러게요. 이게 뭔가, 혹시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얘기하지 마십시다. 예. 아무튼, 박지훈 변호사 입한대요. 아, 그, 이름을, 명절 박지훈으로. 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 쓰지 마세요. 자, 2위 뭐죠? 2위. 평창 동계올림픽 스타들. 인면조도 꼭 나올 것 같아요. 인면조, 네. 수호랑, 반다비. 일단 3대 이 마스코트급들은 안 나올 수가 없고. 네. 그 윤성민 선수. 네. 뿔테 환경으로 컬링 팀 가능하겠죠. 그럼요. 네. 윤성빈, 아이언맨, 뭐, 어벤져스를 살짝 응용해서 윤성빈을 해도 되겠네요, 그죠? 아이언맨을. 네. 인면조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겠는데? 한 두세 명 정도 붙어서. 이거 겹치지 않게 뭐 교장선생님이 중재해주나요? 신청 미리 받아서? 그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은, 교직원분들은 썩 내키지 않아 한다고 들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네. 뭐 이렇게 중재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겹치면 그거만큼 낭패가 없잖아요. 그쵸. 아, 제갈성렬 나올 것 같다고 싶은데. 제갈성렬이라.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고글문 김아랑. 제가 했습니다, 벌써. 여러분, 늦었어요. 예. 평창 동계올림픽 스타의 배성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따라하기 쉽지가 않아가지고. 일단. 따봉. 따봉. 글쎄요. 고글문 배성재를 따라하겠다고. 그게 더 따라하긴 쉽죠. 예. 컬링 팀이 어쨌든 평창 최고의 스타였기 때문에 100% 나온다고 보고요, 저는. 네 명 모여서. 1위 뭡니까? 1위. 따끈따끈한 핫이슈. 남북 정상회담. 아. 네, 뚱뚱한 친구는 쉽게 가는 거죠. 네, 올백, 포마드로 올백하고. 머리만 하면 되네요? 네, 거의 머리만 하면. 눈썹 좀 다듬고. 도람프 추천하신 분 있고. 네. 김정숙 여사 하신 분 있고요. 리설주 여사, 분홍색 투피스, 네. 김정숙 여사 하늘색 원피스. 아, 노벨상 그 트로피 들고 있는 트럼프 미리 선점하신 분이 있습니다. 평양냉면 먹으면서 하시는 분이 있겠죠, 분명히. 그렇죠. 김여정 하신 분도 있고, 김여정 부부장. 기자 어떠세요, 기자. 남북정상회담에 여기 북쪽 기자. 여기 뒤에 이렇게 빡빡하게 옆머리랑 민. 그리고 스포츠 머리한 삼무컷 이라고 예, 하죠. 사다리 높은 거 들고 예, 대포 기자 예. 나오라우 비키라우 힙하게 조용필 해보자고 하신 분 있고 조용필 씨는 근데 뭐 남북 정상회담도 있지만 그 불후의 명곡도 있으니까 예 많이들 하실 수도 있겠고 뛰어다니는 경호원들 하면 좋겠다고 그거 한 8인이나 10인 1조로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그 양복 핏이 특이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그 넉넉한 양복을 입고 언제든지 격투를 벌일 수 있게. 그다음에 단추를 안 잠그고 뛰어요. 그리고 네. 눈빛이 무서웠어요. 네. 그리고 바지통이 엄청 넓어요. 네. 그리고 펄럭여요. 그래서 좀 발차기 할 땐 쉽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고. 판문점 건물 분장할 거라고 하신 분 있고 방탄 경호단으로 하겠다고. 레드카펫 코스프레 하자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의정부 애들아 이거 듣고 필기해라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박수용님 차트보다 그분들이 더 신기한 거 많이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참고도 안 할 것 같고 네. 자, 네. 물컵샷 물컵샷을 재현하겠다고 하신 분 있고 10년 무세로 자, 펠레 후예들을 뭘로 보고 지금 이런 거 따라하겠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네, 땅콩이랑 물컵 던지겠다고 하신 분 있네요. 자, 아무튼 기대할게요. 의정부 학생 여러분. 그리고 의정부처럼 비슷하게 또 멋진 코스튬 플레이를 하는 학교들이 있나요?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몇 군데가. 그렇죠. 제갈의 후예, 펠레의 후예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소개 더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여고가 있어요? 했다가 맞았다고. 뭘 또 때려. 요새도 체벌이 있구나. 뭐 관용적인 표현이겠지. 진짜 된 게 아니고. 아, 꿀밤 같은 거요? 아니, 그냥 혼났다는 표현이고. 왁서그 한번 해주세요. 한라혈통. 저는 없죠. 특징이. 6월에 봅시다. 네! 들어오셨어요. 자, 의정부 선배님 오셨네. 자, 배성재 10, 5월 4일 금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사진, 그럼 이해 줄까? 네, 제가 볼까요? 사진. 의정부고에서 박펠레나 뭐, 재간성렬 따라 한 분들 있을 수도 있겠네요. 벌써 했나? 사진 3문점 할까요? 3문점 뭐? 아까 하는 거? 예원 씨랑 그걸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아 맞아요. 아 뭐하지? 정상적으로 가자. 네. 알겠어요. 지금 언니가 잘 찍었네. 하나, 둘. 한 번 더. 뭐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폰에? 핸드폰이요? 이거 손잡이야? 네, 손잡. 저 오늘 좀 날씨 좋을 줄 알고 반바지에 크루넥 입었는데 우박이 와서. 노스 이스턴 유니버시티? 북동부? 아이고, 뜻은 모르죠. 경창. 들어오겠습니다. 네, 넓죠. 네, 이분 감사합니다. 네, 넓죠. 아직도 배가 아파. 안녕하세요. 네, 너무 쉬워.